2만 3천여 년의 시간이 빚어낸 태고의 원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비의 섬 보르네오.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섬의 진짜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오, 좋구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대자연을 기회의 땅으로 만든 사람들. 풍요롭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공존의 지혜를 배웁니다. MLR빛 낙원을 선사하는 대러한 군도에서 바닷속에 몸을 던져보고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도 느껴봅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공존하는 섬. 그래서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열대의 낙원 보르네오. 그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납니다. 말레이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보르네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가야 하는데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전체 면적의 80%가 열대 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르네오 섬 북부 사라왁주에 도착했는데요. 정글 탐험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 니아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보르네오는 1억 3천만 년 전에 조성된 원시의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곳으로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자연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섬입니다. 사라왁주에 위치한 도시 미리는 보르네오섬 북부 열대 밀림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생활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죠. 미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동남아 열대 기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과일들이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시장에 오니까 안 좋은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역시나 두리안을 팔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과일의 왕으로 불린다는 두리안입니다.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 속에 부드러운 속살이 감춰져 있는데요. 과육의 색이 샛노란색을 띨수록 가격도 더 비싸고 맛도 더 좋다고 합니다. 두리안의 본고장에 왔으니 시식을 빼놓을 순 없겠죠. 정말 맛있네요. 예전에 처음 인도네시아에서 이 과일을 보고 냄새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을 친구들이 권유해도 먹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 맛에 중독이 돼서 두리안을 못 끊습니다. 역시 시장에 오면 다양한 먹거리만큼이나 신기한 볼거리들이 발길을 붙잡는데요. 와, 여기 사람 팔뚝만한 바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게 바나나인지 못 믿겠어요. 바나나 같아요. 이상이야. 이상? 와로띠. 이 그냥 먹으려면 이제 삼시세끼 식사가 되겠는데요? 워낙 커도? 제 얼굴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제 얼굴이고 더 커요. 딴둑이라는 이름의 이 바나나는 우리나라 말로는 뿔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익혀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크기 한번 보시면은 제 손바닥 크기입니다. 제 손바닥 크기. 지금 손마디까지는 안 되는데 와, 저는 지금 손에 뭐를 올려놓고 있나 지금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큰 바나나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바나나 한 조각을 베어 물었을 뿐인데 입안이 가득 찹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한꺼번에 바나나 전체를 먹은 느낌이에요.
바나나 한 조각을 먹었는데 전체가 목구멍으로 들어온 느낌이고 달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맛이네요. 드림아 가시고 이제 진정한 보르네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열대우림을 찾아 떠납니다. 대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아줄지 가슴이 설레는데요. 니리에서 2시간 거리의 니아 국립공원은 정글 트레킹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밀림이 펼쳐졌는데요. 니아 국립공원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은 희귀동식물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공원 초입에서부터 모양새가 특이한 곤충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 사투 우라 yang tidak boleh pegang lah sebab dia ada beracun. Nanti kalau sedok dia berkata. Oh. Oh. Wah, 나무가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야, 이거 몇백 년 됐겠는데? 야, 나무가 정말 큽니다. Nasus masa kalau bakar dia ada berbau, boleh halaukan hantu. Basuh ada satu lagi kalau sesak dekat hutan, kayak you mau suruh orang tolong you, okay? You boleh ukur ini pokok. Sebab dia boleh berbunyi. So orang luar yang berapa kilometer orang pun boleh dengar bunyi dia. 이 나무는 맹가리스 나무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나무를 두드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거대한 나무뿌리를 은신처로 이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나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켰습니다. 니아 국립공원은 보르네오의 원시림 중에서도 때묻지 않은 원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석회암 지대가 침식해서 생성되는 카르스트 지형이 넓게 분포해 있는데요. 원시림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석회암 절벽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 하나입니다. 절벽 뒤로는 오랜 시간 깎여 만들어진 신비한 모습의 동굴이 감춰져 있습니다. 와, 지금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지금 동굴 입구에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로 된 구조물이 보입니다. 과거에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곳의 동굴은 중요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둘로? 오랑에 띵가? 바게마나? 그러니까 ini. Okay, yang sini adalah first ialah trader cave. Lepas tu ini semua kedai-kedai ini yang untuk menjual barang-barang macam menjalankan bisnes. Lepas tu ini semua kayu dari dulu-dulu sampai sekarang. Oh, sekarang. 이 동굴은 원래 제비집을 채취하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달 정도 머물다 간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물도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4만 4천 년 전부터입니다. 고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이 발견되면서 이곳은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즉 거대한 동굴이라는 이름 그대로 동굴의 규모 또한 엄청난데요. 축구장 13개를 합친 크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정말 멋있습니다. 동굴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보시면은
저쪽에 나무들 빛이 싹 들어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나치는 곳마다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동굴 탐험의 묘미겠죠. 더 멋진 장관을 만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을 계속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우와, 지금 껌껌한 데를 걷고 있다가 한 줄기 빛이 딱 들어오는데 야, 구세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사이로 새들이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이곳은 금빛제비로 불리는 흰집 칼새의 서식지입니다. 전체 높이만 해도 75m에 이르는 동굴. 그런데 그 높은 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데 엄청 가파르거든요. 아, 진짜 위험한데. 알로! 시트! 신이 발견됐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벽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야, 또 오랑이 방신이, 그래서 양 또 뭘까 주바 꼬띠, 또 보롱 사람 대가시니. 얼마 남아? 야, 내가 사투 타운 데니, 내가 주마 두 불란 세자 대가시니. 그래서 뭘까 디더리가 아따스. 제비집은 고가의 식재료로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가기 때문에 주변 마을 사람들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굴 보호 차원에서 현재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채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굴 깊숙이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동굴 안쪽 깊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동굴 바닥에 쌓인 흙을 열심히 쓸어 모으는데요. 도대체 이 흙을 왜 모으고 있는 걸까요? 뭐래, 블리고? 야, 이니 아빠? 맞아, 글라보. 어, 운두가 아빠, 디시니. 어또 이니 드라만 뭐냐? 이니 이거 하나 해라 또 디시니. 아. 그 맞아, 이니 군볼 뭐냐? 이티 드라미니 뭐가 빨래. 근데 지금 아, 박쥐 똥을 모으고 계신데 천장에 떨어진 걸 잡는데요. 근데 이 용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어또 드라만 뭐냐? 뭐간 막간 뭐냐? 다 볼래. 이니 다 볼래 막간 뭐간 방 막간 뭐간 아니. 어또 뭐가 뭐하라. 이렇게 흙 속에 박쥐의 배설물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천연비료로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부르공 보냐, 뭐가 루마 야. 아, 루마 터바 이네 맞잖냐. 아 예. 터바 안에서 뭐 동거 살라고 터바 뜨나? 만져보니 꽤 부드러웠는데요. 터비 아예. 이네 터바 탑 보냐. 디시니 다시. 아, 바가 이네 맞참 지니 보냐, 바케스 탑아야 바케스 루아 이네 맞참 다다 탑 바가. 아. 시폰 맞참 비키니 보냐. 아. 아. 아 예. 야, 야 바가 탑. 아, 시폰 지니 보냐. 네 맞참. 사야주가 미사 비키니. 아, 그래. 아, 미사. 아, 기분이 묘합니다. 아, 오늘 dulu 뭐야? 아, 내가 buat begini bukan yang pakai ini. 아, itu yang dulu buat begini bukan. Dia macam pak begini dia buat ni macam simpan sini. Kumis? 아, ini macam. Untuk apa kumis? Dia untuk macam cantik-cantik punya bunga-bunga dia. 아, dia simpan sini dia. Kumis ni macam. 제비집의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요게 가까이서 보는데 어디가 멋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멋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아, 아래도. 야, 디시니 사야주가 볼래? 아, 볼래. 아, 요렇게 하면 이제 멋있는 겁니다.
아. 지금 말로 상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요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동굴 훼손의 이유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박쥐의 배설물을 채집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올 때마다 이 한 포대를 가득 채워갑니다. 한 포대의 무게만 해도 40kg이 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쯤은 거뜬하다며 힘자랑을 합니다. 야, 돌이네요, 돌. 야, 이게 알통이 아니라 돌입니다. 간단해. 빠구스니 밭도 밭도. 북한 옷도 밭도. 롱만 씨가 뒤질 새라 춤까지 추기 시작하는데요. 야, 제가 민망하지. 저는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춤추는데 대단하십니다. 와, 한 분이 힘자랑을 하니까 다른 분이 옆에서 무거운 걸 메고 춤을 추세요. 내가 더 힘세다면서. 이 두 분을 따라가면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요. 저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던 타우픽 씨가 멈춰섰는데요. 단단한 근육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바구스. 아, 그래도 욕심자랑 엄청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롱만 씨가 또다시 뒤질세라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셔서 뛰고 있는데 빠르세요 진짜. 따라가긴 힘듭니다. 행동까지 닮은 두 사람. 어두운 동굴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서 보니 참 닮았는데요. 간등간등 숨어. 좀 잘 몰랐는데 두 분이 지금 너무 닮으셨거든요. 쌍둥이 같습니다 지금. 바빠 또 사우다라. 야야야. 아빠 사야 네. 답이 트윈. 아 트윈. 둘로 리치킷. 둘로? 둘로 이네 마침 내걸 와. 아. 엄마 보냐. 리치킷 밖을 와라. 아야야 또야. 아 또야 또 와. 같은 마을에 살며 함께 박쥐의 배설물을 채취하러 다니는 쌍둥이 형제.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니아 국립공원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바투니아는 1,8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저씨들 집안입니다. 쌍둥이 형제들에게 이끌려 걷다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나만야? 안비 간등. 아니 바토리야. 아니 바토. 나 바토 아니. 아. 저 뭔가 아프냐? 아. 아니. 이 천연비료는 동굴에서만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네 누가 토게 뭐냐? 바사르 뭐냐? 에이전 뭐냐? 에이전 블리. 오 에이전 다당 되시니? 아 다당. 이네 도 밖에 길어 뭐냐? 도 플로리마다 도 길어. 도 플로리마인 게. 야야. 와우. 도 플로리마 얼마야 티켓 길어? 얼마야 티켓 길어? 바구스? 바구스 뭐가 뭐냐? 이네 또 바자 뭐냐? 바자 뭐냐? 바타니안 뭐냐? 마침 뭔가 마침 사유 뭐냐? 이 시니라. 스모아 라 바카이 이네 뭐냐? 40kg짜리 한 포대를 판매하면 28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데요. 와, 집이 으리으리하신데요? 박쥐의 배설물을 채취하는 일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오픽 씨 형제의 집은 마을에서도 부유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가 어? 몰래? 몰래? 아, 몰래 di sana, tidu. Oh, iya, iya. Di mana? Di sana nanti. Nanti ame batal dulu. Kamu tidur sana, bapak suruh kamu tidur di sana. Oke. Oke? Ya, terima kasih. Nah, terima kasih. Yeah, kamu yeah. tidur di sana. Saya di sini ya. Iya, iya, iya. Haru 이제 자고 하게끔 저한테 이제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루 묵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만 씨와 함께 오늘 제가 묵을 방을 구경하러 나섰는데요.
sekarang. Ya. Yang mana nanti di sini? Oh. Di mana? Noina. Ah, ya. Di sini. Aku ini. Ah, 여기 야, 여기가 제 방이자 라는데. 제가 잘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잘 곳은 바로 여기 거실이라고 합니다. 하루 잘 곳을 내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불을 손수 덮어주는 호의까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졸리지 않거든요. 저를 재우시네요. 아침 이렇게 좀 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타오픽시 형제가 갑자기 제 옆으로 눕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야 샀냐? 어, 오랑오랑 띠두리 대신이. 야, 아, 오랑오랑 대신이 띠두리. 아, 요, 아.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인형도 갖다 놓으시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원래 인형을 껴안고 좀 주무신대요. 아, 이게 인형도... 평소에도 7명의 가족들이 다 같이 거실에서 잔다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 근육 옆에서 근육맨들이 아빠 뒤돌리시네. 어이야.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이 유쾌한 형제와 함께한 오늘 밤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나섰는데요. 거대한 나뭇잎으로 무언가 만들고 있는 집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예, 아빠. 한 클라파. 어, 한 클라파. 아, 야, 한 클라파. 뭐 보통? 뭐 보통, buat lidi. buat penyapu. 아. 아, 아. 야자수 잎으로 빗자루를 만든다니 신기한데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볼 때는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맘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답답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아, 이 새끼야. 야, 이 또... 배운 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야자수는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아, 이하시네요. 야자수 인맥만을 모아 엮으면 이렇게 훌륭한 빗자루가 탄생합니다.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인 끄뚜밭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야자수 잎인데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용기에 쌀을 넣고 찌면 우리나라의 연잎밥과도 비슷한 끄뚜밭이 완성됩니다. 이니 뭐 볼래? dia punya muda. 어, 이니 kenapa tidak boleh? dapat, dia punya ujung itu muda-muda. ini tidak dapat. tahunnya pahit. dia sudah tua. 이렇게 초록색 잎으로 만든 끄뚜밭은 떫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몰랐던 사실 하나를 배워갑니다. 제가 메달을 수여한 느낌이에요. 금메달. 아, 이게 초록 메달입니다. 자연의 메달. 아, 기분은 좋네요. 오이, 잘 쓰여지네.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눈쓸던 게 생각나요. 야자수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으니 청소를 도와드리는 걸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옆에서 애기들이 저 쓰는 모습을 따라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의 귀여운 미소가 마음에 남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바투니아에서의 아쉬운 여정을 마무리한 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보르네오 북동부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는데요. 미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대한 원시림과 천혜의 바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도 유명한 코타키나발루는 동말레이시아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열대의 원시자연과 함께 화려한 대도시의 면모가 혼재돼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화려하게 거리를 수놓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르네오에서도 크리스마스는 현지인들이 무척 기다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36도인데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도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입니다. 아, 이 트리를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더위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요. 아빠카스나 칼로 크리스마스 브라사냐 바가이마나 이 말레이시아 해피 해피 because Christmas already, that's why happy always. Maybe if I was given a chance to have a winter in Christmas so with my partner, it will be romantic or what, but having Christmas in Malaysia is also my thing. So I'm very excited for Christmas and yeah, I hope. Merry Christmas! 코타키나발루 인근에 맹그로브 숲을 만날 수 있는 습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Okay, thank you. Dariki, dari Korea. 습지 안에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울창한 맹그로브 숲에 절경이 펼쳐집니다. 서포크 맹그로브 ni, kawasan mangrove ni sangat berguna adalah untuk seperti shelter kepada kehidupan liar, binatang hewan akuatik yang terdapat di sini seperti ikan, muskipper dan banyak lagi. 물속으로 자리 잡은 맹그로브 뿌리 작은 틈새에서도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맹그로브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로 열대 우림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생태계 습지공원에 왔는데 닭이 있습니다. 아니, 닭을 보여주러 온 건 아닐 것 같은데. 신기한 광경입니다. 습지 한가운데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Ayam ni kami simpan adalah untuk sebagai indikator sekiranya mempunyai bird flu. Makna ada kemungkinan bird flu yang telah dibawa oleh migratory birds daripada negara-negara lain. 아, 이 닭들이 좀 불쌍하긴 한데 야생 동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좀 마음이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류 독감의 예방에 힘쓰는 데에는 이곳이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인데요. 8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이 습지는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릉이 adalah namanya adalah burung egret. Burung egret ni terdapat tiga jenis. Sama ada great egret dan juga the small egret. Perbezaan dia kita boleh lihat daripada buncung dia dan juga kakinya. Warna warna oranye ataupun warna hitam. 이곳에 머물면서 새들이 평화롭게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포근하고 따뜻한 자연의 품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발걸음을 서둘러 해변에 위치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그리스 산토리니, 남태평양 피지와 함께
세계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런 장관을 제가 놓칠 순 없죠. 바다의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올 만한 곳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도 많고 다 같이 왔거든요. 연인들도 보이고. 근데 저만 혼자예요. 하지만 저는 노을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분위기의 연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두 남자가 있는데요. 아, 저만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 둘이서 선셋을 보러 왔는데 뒤에서 되게 로맨틱해 보입니다. Hello. Hello. No, I am a backpacker. I travel alone. And he's my friend from KK. Oh, from yeah. He's from here. So oh, I am not from here. Oh. Yeah. He's from Hong Kong and from KK. So I bring him around. I bring him here to see the sunset. Maybe later for dinner also. 이곳은 코타키나발루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All the people and all the couple come and see the sunset. These are all the tourist couple coming here. Well, I like you two guys. No lah. We also come here to look for romantic. Make your girlfriend waiting. 황홀한 석양의 섬, 코타키나발루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켜켜이 쌓인 구름 때문에 일몰의 장관은 볼 수 없었는데요.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에는 다 때가 있는 거겠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대 우림에 보고 보르네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신비의 대자연을 마주했습니다. 동굴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을 만나고 원시의 푸른 숨결을 느꼈던 지난 여정. 코타키나발루의 황홀한 석양에도 취해봤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는 보르네오 북동부의 고원지대 라나우로 떠납니다. 험준한 밀림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라나우의 사람들. 좋구나. 푸른 바다가 선사하는 풍요로움과 소박한 삶의 여유가 넘쳐나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 타라칸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보르네오 미리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사바의 고원지대 라나우로 향하기 위해 코타키나발루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갑니다. 해발 1170여 미터, 험한 산길을 지나야만 라나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나우가 위치해 있는 북보르네오 사바주는 거대한 원시림과 험준한 산악지대로 뒤덮여 있어 보르네오 섬에서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해주지 않는 오지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정글 트레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 인다야. 야, 리 코리아. 자락 yeah. 타우전이 untuk jungle trekking ini sekitar 3.7 km.
30 km. Ya, dan kita akan mengambil masa sekitar 2 jam hingga 3 jam naik bukit. Oh, dan turun, ya. 짧은 트레킹 코스였지만 산세는 매우 험했는데요. 짙은 녹음을 지나자 바로 험준한 계곡이 나타납니다. 라나우 지역의 젖줄, 모롤리강의 지류를 따라 계속 올라갔는데요. 강 중류쯤 왔을까 신기한 광경을 만났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지금 물가에서 뭔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와보니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보이진 않았는데요. Selamat pagi, Pak. Ya, selamat pagi. Ya, sedang apa? Sekarang ini saya mau ini ikan. Dia biasa, dia tidak takut dengan kita. Saya mau ini ikan mesra dengan manusia.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물고기들이 신기했는데요. 그런데 왜 물고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물고기가 마사지를 해준대요. 어떻게 물고기가 마사지를 해주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르디 씨는 전통 부족인 두순족의 후예라는데요. 두순족에게 물고기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강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모두 물고기 마사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있다. 야 이거 뭐냐 이거는 아이고 느낌이 이빨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따갑기도 하고 간질간질거리고 아우 이상해요 지금 느낌이. 달려드는 물고기들이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안다 순항 디시니 자디뜨리야 아따오 승사라. It's 드리약 yang bagus. It's 지리탄 yang bagus. 그냥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마저도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들은 마시어라 불리는 말레이시아어의 어종인데요. 원래는 사람을 보면 피해가지만 훈련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글리, 멍글리칸, 멍라쿠칸, but at the same time it's refreshing and exciting. 물고기 마사지는 먼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현지인들에게 명성이 자자한데요. 한 남매는 아예 물로 뛰어듭니다. 오, 온몸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전신 마사지를 받을 모양입니다. 느낌이 어떨지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야, 갑자기 들어서 물이 차갑네요. 아왕, 머리가 많이 묵어봐줄게. 오케이. 올래? 자. 좋구나. 근데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 전신의 피로가 싹 물러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번 데려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분이 묘합니다. 아프기도 해요. 강약 조절을 얘네들이 못해요. 근데 대신 강약 조절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지친 다리도 쉬어졌으니 다시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가파른 산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이젠 길도 나지 않은 숲이 나타납니다. 너무 힘들어. 아,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빠! 부르다 마. 오케이. 아, 야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사바의 열대우림. 그 경이로운 풍경을 만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랑 kita ada di puncak sini. Puncak. Dan di bawah sana itu adalah jalan yang kita lalui ya. Oh. Ya. Ah, kita sampai ke puncak sudah. Sukses ya. Ya. Hai. Well done. 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걸어온 길을 쭉 보는데 아,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정상에서 그동안 온 길을 내려다보니 사바의 열대우림이 그 신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생명을 품어온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험준한 계곡과 산길을 지나 고산지대에 다다르면 초록빛을 머금은 드넓은 대지가 나타납니다. 라당 때, 그분 때, 그래, 그랑 뭐가 buat activity memetik daun teh di sini ya. Mereka memetik pucuk teh yang tiga helai daun dari pucuk teh. 사바에서 나는 차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100% 유기농으로 재배되기 때문입니다. 차밭을 둘러싼 열대우림이 해충을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열대우림은 자연적인 방어막인 셈입니다. 사바테 itu satu keunggulan bagi rakyat seluruh Sabah. Dan minuman juga untuk seluruh rakyat Sabah. 라나우 지역의 사바차는 말레이시아 전체 사바차 생산량의 약 70% 정도인데요. 고산지대의 서늘한 기후가 차를 재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을 좀 거들기로 했는데요.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힘들어. 와, 저도 이제 무거운 걸 못 드는 편은 아닌데, 야, 이거 경락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한번 하고 나서. 오, 정말 무거워요. 해다리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야, 또. 아, 야, 승리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위로 하는데요? 아, 기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이 넓은 데를 다 하니까요.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는 기계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Macam kita rasakan kadang-kadang kalau kita diurut apa hari-hari. Kawan-kawan kalau macam penat kita kan kita diurut. Macam sakit pinggang kita kan. Istrinya itu. Ya, anak lah. Punya keluarga yang bagus rukun. Ya. Harmoni. Oke. 이렇게 수확한 찻잎은 이 공장에서 가공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잘게 분쇄한 뒤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향긋한 향이 납니다. 지금 녹차향 같기도 하고 키위향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건조되냐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는데요. 영원히 약간 이제 gelap daripada warna hijau dia akan berubah menjadi keperangan ataupun coklat yang mana di situ dia sudah menyerap oksigen untuk mengubah warna di mana tidak balas kimia telah berlaku. 가공이 잘된 차는 처음엔 쓴맛이 나지만
나중엔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 진짜 얘 설명을 듣고 맛을 보니까 제가 차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씁쓸하면서 좀 달콤한 이런 맛이 느껴집니다. 이곳의 마을은 고봉들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지금 산 안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막대기 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가까이 가보니 정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산 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빠 볼래? 스카랑? 반찡. 반찡. 야, 지금 고기를 여기 고기가 있네. 웅덩이에. 여기에 사는 물고기인데 크기가 제법 큽니다. 지금 여기 웅덩인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야, 신선하네요. 도대체 이 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니 kolam sendiri punya karena buat sendiri. Jadi sendiri punya ikan juga lah. Ini macam awak buat lah. Ya. Ini air dari mana? Dari apa itu? Anak sungai. Anak sungai kecil-kecil. 연못의 깊이는 3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물고기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한번 낚시에 도전해 봤는데요. 반찡. 난티 디마칸 아타우 디주얼 바가이 마나. 아는 면다. 아토 피아라. 카시발리카나. 응? 카시발리카나. 카시발리. 아우. 너무 착한 것 같아. 야, 이거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아, 이거 너무 비쌍하다. 이거는 제가 놔줘야 될 것 같아. 이 가시 아니야? 이런 작아도 너무 작은데요. 다시 자연으로 이건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바로 그때 남자아이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들고 오는데요. 제가 잡은 물고기와는 크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깊은 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잠깐 함께 했을 뿐인데 제 기분까지 행복해졌습니다. 이곳은 사바차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사바차 농장에서 만났던 바유 씨의 초대로 집에 들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살림이라는 이슬람식 인사법으로 첫 인사를 건넵니다. 원래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장자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이마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에 뽀뽀하거나 자기 이마로 가져간 겁니다. 바유 씨는 3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라나오로 이주해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향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건 바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juga, yang sebelah pun Indonesia juga, yang sebelah sana pun Indonesia juga. Wah, kenapa semua Indonesia tinggal di sini? Seperti Pak Guru, Bang. Nggak tahu loh, karena mungkin dia mau cari kelebihan mungkin atau rezeki kah, mungkin di kampung dia pun juga itu mungkin. Dia merantau, pengalaman. Cari pengalaman, sampai cari rezeki lah. Akhirnya lama tinggal di sini ya, akhirnya lama-lama terhilang lagi bahasa Indonesia.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좀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바유 씨.
kalau sudah balik kerjaan kan, kalau budak sudah terkumpul, kalau masalah kita dipijit begini kan ada rasa kesehatan sedikit. Enak ya? Kotor rambut? Telinga? Telinganya enak? Oi, 귀는 안 씻어야 돼요. 아 여기 여기 주물러요. 아 자기 들었으나. 타국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가족들 지금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을 거닐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열매를 따는 건가요?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높은 나무를 겁 없이 올라가는 아이들. 이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라는데요. 사또! 사또! 두아 두아! 오, 옆으로 막 떨어지는데 어 무섭다 이거. 야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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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아! 이 거대한 나무는 잠부나무란 건데요. 잠부 열매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직 덜 익은 건지 맛이 너무 떫은데요. 그나마 막은 비지냐? 이니 형 니 막간 이니냐? 이니 아 이니 봐. 아 요거 먹어요. 이거 먹는 것이야. 아 요건 좀 달콤하네요. 아 제가 씨를 먹었어요. 가르치는 게 여길 먹지 말라는 건데 여길 먹으라고 제가 잘못 들어서 씨를 계속 파먹고 있습니다. 아 맛이 좀 이상해요. 애들도 옆에 계속 웃어요. 맛은 우리나라의 대추랑 많이 비슷했는데요. 원래 이 나무는 라나우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orang dari Indonesia bawa ke sini. Kapan? Lama sudah. Oh gitu ya. Dia bawa yang ini, dia bawa yang ini. Dia kasih bibit, tumbuh baru habis ini. Oh, ataupun yang lain seperti ini. Cuma ini. Oh. 이 나무가 마을 사람들에겐 곧 고향이자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 저에게는 휴식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인 타라칸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인도네시아령인 칼리만탄으로 가야 하는데요.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따와우를 거쳐 칼리만탄의 북부 타라칸으로 갑니다. 보르네오섬 동쪽에 위치한 타라칸은 열대 밀림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가봤는데요. 자신을 거리의 마술사라고 소개하는 제키 씨. 야, 이제 entar dulu dibalik, dibalik. Berarti di sini 9. Pegang jangan dibuka. Jangan dibuka dulu. Tahan. Tahan. Jadi di sini kartu berapa? 9 ya. 9. Wow. Kita besar bisa juga. Oh iya, ini dulu kita setting aja. Ini berubah jadi hilang. Masih hilang. Uang Korea 50.000. 이번엔 원화를 루피아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속는 기분입니다. 아, 저 지금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5만 원짜리 건네줬는데 150원어치의 화폐로 지금 저한테 돌려줬는데 끝까지야 빨리 아, 내 돈. 박대리 마카시. 사마사. 한 프리사 전 아니지. 거의 울 뻔했습니다.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거리의 마술사 덕분에 추억 하나를 만들고 갑니다. 타락한 해안으로 가면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밀물과 해수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어종이 다양하기로 유명합니다. 와, 지금 여기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대인데요.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색칠 공부를. 풍경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집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알록달록해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나박이. 박이. 야, 나비 그만 와봐. 모짜리 이칸. 아, 본래 사이 끝? 본래? 와, 지금 일하는데 운 좋게 자리가 남아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물 지금 오, 저 위험할 뻔했습니다. 배를 타고 집들 사이에 좁은 수로를 빠져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달려가다 보면 거대한 맹그로브 숲이 나타납니다. 이 맹그로브 습지대에는 마을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대형 어망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자연 환경 덕분에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이게 트론트르무룬 daerah Tarakan aja Kalimantan Utara. Kalau di Sulawesi enggak kering begini. Kalau dari sini air pasang kering. Kelihatan semua yang pink lumpur-lumpur itu kalau di sana di Sulawesi di Jakarta itu air pasang. Ah iya iya. Tarakan의 고기잡이는 조금 특이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성을 이용해 밀물대에 모여든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어부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물고기 사이로 커다란 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타락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개입니다. 어부야. 어부예요. 야. 네, 캐피팅 바카오. 바카오. 야. 개가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제 주먹 크기입니다. 아, 지금 앞발로 꽉 쥐고 있는데 물면 절대 안 놔줄 것 같습니다. 안깟. 야.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물리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렇게 큰 대어도 잡았으니 오늘은 만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오리 크기가 제 몸집보다 더 큰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사람이랑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근데 조금 이제 슬픈 표정이에요. 잡혀서 그런지 표정이 좀 사람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어우 귀여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저 방간. 아 이리 야 와 아 와 와 와 왜 오메 이야 이게 한 2, 30kg 정도 돼 보입니다. 최소한. 우와. 우와 무겁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데요. 이렇게 잡힌 물고기들을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프리 씨는 일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프리 씨는 일을 안 하시고 자꾸 아까부터 뭔가 찍어대는데 셀카도 찍었다가 여기 동료들 일하는 거 찍었다가 아 대장이신가 봐요.
Pak Cepiring, kenapa tidak kerja hanya selfie doang? Ya? Mandor, mandor. Ya itu, pekerjaan semacam apa yang pengawasan itu? Oh itu, ada masukan dari dinas perikanan. Jadi itu teman-teman tuh pengen liatin bagaimana caranya ngambil ikan kayak gini. Oh iya, saya ya. Kira hanya main-main. Oh enggak. Iya, iya. Enggak.어부들은 매일 잡은 물고기를 마을 집화장으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종류와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만선으로 기분이 좋아진 제프리 씨가 식사를 대접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가족들인데 엄청 많습니다. 10명, 최소한 10명 정도 돼 보이거든요. 스마 드시니? 그걸로 하러 가요. 야, 그걸로 가요. 안녕하십니까? 꼬랑이 또. 어, 꼬랑이야. 꼬랑, 꼬랑. masih banyak. 이만한. 그걸로 dia jalan-jalan. Ada di Sumatera. 네. baru segini aja. 팔고 남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이렇게 말려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프리 씨의 어머니가 오늘 직접 생선으로 요리를 해주신다네요. 어머니, 이 발라요, 이니. 보통. 어, 아비 씨 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빠. 시아빠 고봉아님. 네네. 어, 네네, 아빠. 오? 아, 저는... 야, 네네, 네네. 할머니시래요? 저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대가족을 꾸리시느라 고생하셨을 어머니. 오늘도 자식들 먹일 생선을 손수 구워주십니다. 오늘 식탁의 주인공은 타라칸의 명물 박가우인데요. 박가우로 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빨갛게 익은 게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야, 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게도 꽤 나가고요. 색깔이 진짜 맛있게 보여요. 와, 이거 지금 살 좀 한번 보세요. 진짜 한 입 먹으면은 여기가 천국이다 싶을 정도로 냄새부터 해서 야, 지금 통통한 게살은 보기만 해도 행복했는데요. 그 맛은 천국이었습니다. 살이 통통한 게다리 하나를 골라 제프리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하나? 소박한 밥상일지는 모르지만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는데요. 부모님을 떠나 12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수고로까 안아쿠 semuanya datang semua sudah. 올라 올라. 카드야 부하 루마 애니. 야 애니 루마 나에서 바게 봐주. 루마. 루마야 루마. 루마. 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돌려서 입어야 되는지 아니 여기를 잘라서 입 쪼가리씩 입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래서 제가 집에 추억이 되더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입으신다고. 와. 야, 짠티기고. 짠티. 짠티 메모. Besok saya yang pakai baju itu. Oh, bisa gitu? Ah, bisa. Cocok kan? Oh ya, cocok. 그러냐. 이제 떠나고 나면 작은 것도 나누는 그들의 넉넉한 인심이 그리울 것 같네요.
여행자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타라칸에서의 여정도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미지의 파라다이스 데라완 군도의 상할라키 섬을 향해 출발합니다. 원시의 열대우림, 그 경이로운 풍경을 마주했던 지난 여정. 좋구나. 험준한 밀림에서도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열대우림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섬 타라칸을 찾아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과 푸른 비경에도 취해봤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는 보르네오의 숨겨진 파라다이스 데라완 군도에서 신비의 바다를 마주하고 어부들의 삶이 살아 숨쉬는 한중 바투를 찾아 그들만의 전통 고기잡이에 함께 나서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낙원 보르네오의 바다를 만나러 떠납니다. 데라완 군도는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주 동쪽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동 칼리만탄 타라칸에서 지난 여정을 마친 우리는 배를 타고 3시간 푸른 낙원 데라완 군도로 향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푸른 절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곳이 바로 보르네오의 천국으로 불리는 데라완 군도로 가는 길인데요.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기분입니다. 바다 풍경을 만끽하는 사이 드디어 눈앞에 섬이 나타났습니다. 데라완 군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상할라키 섬은 다이버들에게 꿈의 장소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오리, 만타레이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바다 속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우, 물이 엄청 많네요. 안이 다 보입니다. 섬에 내리자마자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저를 맞이해줬는데요. 한적한 해변을 홀로 한참 거닐었을까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다란 꼬챙이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 모습이 참 신기했는데요. 조심조심 모래속을 찔러보더니 갑자기 모래를 깊숙이 파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파 들어가자 하얀 알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바다 거북의 알이라는데요. 거북이 알이 완전 동그란 게 탁구공처럼 생겼어요. 저 처음 보는데 살짝 누르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세게 힘을 좀 못 주겠어요. 모래사장 위에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좀 신기합니다. 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깔린 상할라키 섬의 백사장은 바다 거북이 가장 선호하는 산란처라고 합니다. 나이키니? 돌아가. 이 흔적은 바다 거북의 발자국인데요.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늘 두 줄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상할라키 섬에 서식하는 도마뱀인데요.
알을 낳기 위해 섬을 찾는 바다 거북에게 도마뱀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아, 짱깡짱깡 털로르. 아, 부화가 잘 되지 않아 알이 썩게 되면 도마뱀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와 모래 속에 숨겨진 알까지 다 먹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아, 이 ada bekas bekas biawaknya habis. 아, 요게 지금 도마뱀이 도망간 이제 꼬리 자국이에요. 이렇게 먹고 저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Kalau dari telur misalnya 180% jadi anak penyu tukik. Oh, begitu. Jadi 20%-nya itu jadi begini, enggak entas. Gagal. 상할라키 섬에서는 멸종 위기의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해변에서 채취한 알을 안전한 곳으로 가져와 다시 묻어준다고 합니다. 부디 무사하게 새 생명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오리 만타레이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만타레이 이외에도 무려 870여 종의 해양 생물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볼 수 있다는데요. Ini mantarai. Karena mungkin karena besarnya dan tidak berbahaya juga. Oh, itu berapa meter? Dia ada 2 meter. Oh, 2 meter. 4 meter ya. 2 meter, 4 meter. 와, 사람보다 더 큰 가오리가 있어요. 2m에서 4m 정도. 직접 아래 내려가면은 물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도전하는 스쿠버 다이빙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입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꽉 낍니다. 오케이, 완전히 끝이라냐? 앞으로 좀 besar, mungkin susah masuknya. 아, begitu. Ukuran L. Saya sakit hati.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이 뱃살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요? 봐. 인간이다. 이래 비싸요? 아, 저한테 재능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밖에 안 됩니다. 보트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만타레이를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바다. 이 바다 속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다이빙을 하기 직전인데 심장이 콩닥콩닥거립니다. 다이빙 장소에 보트를 세우자 벌써부터 주변으로 거대한 가오리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저기 가오리가 지금 떼로 있습니다. 떼로 몇 마리가 보이는데 엄청 커요. 와, 이거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지느러미 한번 보세요. 지느러미. 야. 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바로 만타레이떼를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는데요. 가까이서 보는 만타레이의 모습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전문 다이버를 따라 조심히 바다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엔 그야말로 환상적인 수중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거대한 몸집의 만타레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만타레이의 자태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광경.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파라다이스라고 하나 봅니다.
와, 너무 황홀합니다. 마가지. 아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제 신발 한 짝이 그나저나 어디 갔을까요? 바닷속 풍경에 정말 넋을 놔나봅니다. 아, 역시 최고입니다. 안에 미리 제 신발을 넣어주셨어요. 저 맨발로 한국에 돌아갈 뻔했습니다. 테마카시 생명의 은인.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요. 해변에서 바라보는 일몰의 순간은 정말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섬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밤이 되면 귀여운 새끼 거북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이만을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조금 기다리자 땅속에서 새끼 거북이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금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 새끼 거북이인데요. 그러면 dia dari telur sekitar menetas sekitar 45 hari lamanya. Itu pun kalau cuacanya panas. Tapi kalau cuacanya ada hujan itu paling lama 60 hari. Setelah dia netas, dia akan otomatis akan langsung ke laut karena dia seperti ada instingnya. Insting di mana arah laut itu. Ya kayak seperti mencium gitu.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새끼 거북이는 바로 바다를 찾아 나섭니다. 부화에서 어른 거북이가 되기까지 살아남는 새끼 거북이는 불과 1%도 안 된다는데요. 산란을 하기 위해 다시 섬으로 귀환하기까지 사투를 건 여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린 새끼 거북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만큼 바다를 자유롭게 수영하다가 나중에는 꼭 이 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몸으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새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길 기도했습니다. 대라완 군도에서 다시 본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은 탄중바투인데요. 보트로 30분을 달려가야 합니다. 가장 다양한 어종과 많은 어획량을 거둘 수 있어 보르네오의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탄중바투는 대부분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항구에 다다르자 방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라박이! 아다, 이깐! 이깐 레발 사자. 이깐 아빠? 이깐 레발. 이깐 비아사? 이깐 바라쿠다. 이깐 비아사. 이깐 부살 레두, 이깐 반장. 이깐 부살 반장. 지금 엄청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배 안쪽이.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잡혔다는 걸까요? 야. 배를 가득 채운 멸치와 함께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길고 옆으로 엄청 큰 고기가 지금 세 마리가 보입니다. 야, 이게 제 키 반 정도 되겠는데요? 더 되겠다. 와, 꽁치가 생겼는데 엄청 커요. 길어요. 우와, 월척인데요? 이 녀석들은 열대 바다에서만 서식한다는 조기과의 물고기라는데요. 가끔 더 큰 물고기가 잡힐 때는 그 길이만 2m가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바라쿠다라는 물고기인데 이제 쿠다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내놓습니다. 이게 뭐야? 아구가 손이 들어갑니다. 뾰족뾰족하네, 깃발이. 맛있으니 이까 나빠. 라뿌. 보세요. 라뿌라는 물고기인데 입이 주먹이 하나 들어가요, 주먹이 하나. 아! 아! 어, 좀 아프다. 기깃! 깜짝하는 사이 날카로운 이빨이 저를 공격했는데요. 죽은 줄 알고 손을 넣어봤는데 바로 물어버려요. 와! 어망을 가득 채운 이 물고기는 바로 멸치인데요. 풍요로운 탄중바투의 어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멸치잡이라고 합니다. 부둣가 앞에는 바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날 잡은 생선을 바로 내다 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생선 냄새를 맡았는지 손님보다 고양이가 먼저 찾아듭니다. 항구 근처가 갑자기 시끌벅적합니다. 여러 명이 동원돼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었는데요. 이니 큰 아빠 봐 왔은 거 아니야? 까리나. 이야 이야 큰 아빠. 운쪽? 운쪽 마강. 디. 예, 디라 디라 디쿠로. 아, 예 예. 이 목재를 가져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 겁니다, 바다에. 그래서 지금 많은 목재들을 다 옮기고 있어요. 이 커다란 목재는 바로 탄중바투의 멸치잡이에 이용된다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저도 일손을 거들며 참여해봤습니다. 라리 달려 달려! 이렇게 무거운 통나무를 어떻게 바다로 갖고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나무가 물을 먹어서요. 아, 다 했네. 아, 지금 계속 밀려고 그랬는데 저 혼자 밀고 있어서 다 했어요. 또 도와주러 가야겠습니다. 저기 아직 목재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내린 비로 잠시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이 오늘 잡힌 바라쿠다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한 번에 토막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두툼합니다. 와, 지금 이 살이요. 손에 육즙이 느껴지는데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포동포동하면 쫄깃쫄깃해요. 생선이 신선해 보였는지 마을의 닭도 찾아와 한 입 먹을 기세인데요. 결국 지워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아, 터프하시네요, 형님들. 화롯불 석쇠에 양념한 생선을 올려 구워내는 생선구이가 오늘의 메뉴입니다. 냄새가 어찌나 고소한지 노래가 절로 납니다.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생선이 알맞게 구워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밥 한 그릇에 갓 구운 생선 한 토막만 있으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고기를 먹는 건 생선을 먹는 건 모를 정도로 육즙도 풍부하고요. 소고기 맛도 나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12월에 인도네시아는 우기라 비가 자주 내립니다. 비가 그치고 난 마을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이동산이 펼쳐지는데요. 서핑처럼 뭔가 타고 있는데 보니까 스티로폼이에요. 되게 잘 삽니다. 알러요. 야, 이또 안벨 다리만아. 시아빠 양가시. 양 알랐냐? 이 웅덩이에선 이게 최고의 썰매라는데요. 난리가 났네. 우리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여기 웅덩이가 물로 가득 찹니다. 이럴 때 이제 놀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에요. 그때 한 아이가 덤블링을 하는데요.
이 작은 웅덩이에서 노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잘한다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다 덤블링하고 다 체조선이네 여기요. 마구스 까무! 마구스야! 야! 자연이 내어준 환경에서 소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바다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을 따라서 다시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탄중바투의 전통적인 고기잡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푸른 물살을 가르며 먼 바다로 나아가다 보면 바다 위에 설치된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빠 이거 이거 마강 마강 야 뭐냐? 네, 잡아리깔. 오, 잡아리깔. 야, 이깔에 마속. 야, 이깔 마속. 올라, 들어가자. 야, 자. 과연 바강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사이 탄중바투 바다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먼 곳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앞에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배인지 어망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이니야. 예예. 후! 무살! 무살! 이 거대한 바강을 이용한 고기잡이법은 탄중바투 마을의 전통인데요. 기다란 통나무를 세워 구조물을 만든 뒤 어망을 연결해 해저 바닥에 깔아두었다가 물고기가 모이면 그물을 걷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어우! 와! 여기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가로 세로로 와 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보통 해저에 지지대를 두고 바다 위에 설치되지만 이렇게 대형 어선 위에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강에 연결된 그물을 조정하는 기계입니다. 해저에 그물을 내리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 니신이 마치 기간들이 나라를 기만하듯이. 야, 뭐, 그럼 sudah naik, matikan nanti lampu ini baru diputar sana itu.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거두어들일 때까지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그 사이 선장인 판우 씨가 계속해서 바닷속을 살펴봅니다. 그물을 거둬들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 위로 물고기가 튀어오르면 오늘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6명의 선원들이 일렬로 서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몰아가는데요. 오늘 수확한 물고기입니다. 탄중바투의 바다를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멸치 말고도 다른 다양한 어종들도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만선의 기분이란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잡힌 물고기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작업을 거치는데요. 갑자기 잡은 멸치를 바닷속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이니 그나빠 부황부황 바르산 이니 양 이깐 땅값이 또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이게 지금 버리는 게 상품 가치가 없는 거래요. 아 너무 아쉽네요. 많은 부분을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멸치대 엄청나게 많이. 오늘 잡힌 멸치는 크기가 너무 작거나 품질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에이, 비싸죠? 비싸. 오, 비싸다. 아까 가서 보니 오. 다 잡은 물고기를 포기해야 하는 어부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은데 오히려 어부들은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어부들의 삶은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만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타고 온 배에서 한 선원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려 보이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잡아올린 건데 팔팔팔팔 거려. 손이 떨려. 야, 야 크네요. 이게 지금 제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더 커요. 요게 줄줄줄줄 올라오네. 13살인 세토군은 1년 전부터 이 배의 선원으로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까무다땅디시니 등한 샤바. 신디리. 꼬순디리. 북한 한마클로 아래가. 끝나. 블라자만지. 오, 아버지를 따라서 온 줄 알았는데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고 요거 이제 고기 잡는 법을 많이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아주 꼬마인데 기특하네요. 끝나고. 다시 수면 위로 물고기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거두어드릴 시간이 된 건데요. 지금 어망을 다시 거두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연 이번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물을 올리던 어부가 갑자기 무언가를 가리키는데요. 수면 아래로 거대한 무언가가 어른거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린 건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장 파노 씨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래상어가 잡힌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그물을 끊어트리기라도 한다면 오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급하게 선원들이 고래상어를 다시 바다로 풀어줍니다. 이도 karena temannya ikan itu besar. Jadi dilepaskan. Tidak boleh diambil itu ikan. Tidak boleh diambil. 고래상어가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물을 걷어들이는데요. 아, 이니 스카랑 하시냐? 마가이 많아. 루마얀. 루마얀? 야. 오야? 어, 생각하겠. 칼로 꾸랑 세파스티투 문항이스. 어, 이다 루마얀. 걱정과 달리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아까의 3배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래상어가 만선의 행운을 가져다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품질의 멸치도 많이 잡혔는데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잡은 물고기를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는 먹인 줄 아나 봅니다. 손살같이 달려와 넙죽 넙죽. 잘도 받아 먹습니다. 이제 정든 고래상어와도 작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선원들의 조업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탄중바투의 바다에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해 뜨는 풍경을 맞이하기는 처음인데요. 푸른 바다를 마주하며 맞는 아침도 색다른 느낌입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매일 바다 위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어부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잡은 물고기를 배에 옮겨 싣고 온기를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가이마나 프라사냐? 아구모고야. 고향 바가이마나? 이야, 부기니? 이야, 부기니? 이야, 부기니? 부기니? 이야, 고야 부기니? 야, 고향, 고향. 돌아가는 배가 무거울수록 어부들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겠죠. 저는 불 꺼진 바강을 뒤로 하고 다시 보트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전통이자 어부들의 희망인 바강. 오늘 밤이면 또다시 환하게 불을 밝히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지상낙원 대라완 군도에서 경이로운 자연을 느껴보고 보르네오의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탄중바투로 향했습니다. 그들만의 전통 고기잡이 바강을 함께 체험해보고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물의 도시 반자르마신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리토강에서부터 파밍기르강까지 생명의 젖줄을 따라가는 여정. 너무 잘생겼다. 물 위에 뿌리내린 다양한 삶을 만나봅니다. 신비의 열대, 그 다채로운 속살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여정의 출발지 칼리만탄 남부 반자르마신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탄중바투에서 육로로 27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발릭파판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반자르마신으로 향합니다. 남부 칼리만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반자르마신은 16세기 초 이슬람 왕국이 들어서며 이슬람 문화를 꽃피운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구의 95%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자르마신 중심부에 위치한 하산우딘 사원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외관만 봐서는 모스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돔 양식 구조가 아닌 3층 구조의 지붕으로 설계돼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한 아저씨께서 갑자기 출입을 막습니다. I'm sorry. 아우렛. 제가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요. 옷을 좀 갈아입고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발목까지 가리는 천을 사룽이라고 하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 뜨지라는 이슬람 모자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직접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이슬람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경건해지는데요. 내부로 들어갈 때도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도시답게 평일인데도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게 몸을 숙이며 읊조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artinya keselamatan. Keselamatan menjaga dirinya dan keluarganya dari perbuatan-perbuatan kerusakan di dunia dan azab neraka di akhirat. Islam itu artinya selamat. Makanya assalamualaikum. Keselamatan dan kesejahteraan atasmu. 그들의 기도 소리에 여행에 지친 제 마음도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의 도시 반자르마신을 가로지르는 바리토강의 지류를 따라 탐파강 수상마을로 향할 건데요. 열대 밀림으로 뒤덮인 보르네오에서는 대부분 강을 따라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바리토강의 지류인 파밍기르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잠시 한마을에 들렸는데요. 이 작은 오토바이 행상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가리. 어인이야. 아저씨가 가장 맛있다고 추천해준 빵을 먹어보았는데요. 이니 들어봤다, 우리 아빠. 이니 클라파이. 어, 클라파야. 카탄, 맛이 카탄. 예, 역시 야자수에서 만드는 거고요. 맛이 좀 고소합니다. 달콤하기도 하고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오리 울음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지금 밑에 오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 아래에 마련된 공간에 오리들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가 오리울이라고 합니다. 오리야! 오리야, 이리 와! 귀여운 오리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너무 빠릅니다. 한 마리도 잡기가 힘드네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다릅니다. 한 방에 오리를 낚아채는 하루스딘 씨. 아, 오리가 가까이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생겼다. 니 잔단? 어떻게 지나? 잔단. 아빠, 니 지니스 남아냐, 아빠? 남아 베베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e too. I love you. Me too.
Pap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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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이름이 되게 희한하죠? Genus itiknya I love you. 그 오리 종류가 I love you 오리입니다. I love you 오리. 아, 그러나 kan diberi namanya di kota I love you. Kota yang dimana itu ada tempat atau tempat pasar jual belinya. Nah, konon nama I love you itu karena orang Belanda bilangnya I love you di daerah itu, lalu daerah itu dinamai I love you.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때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오리 이름에 도시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하루스딘 씨가 뭔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알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리 알은 처음 보는데요. 보기엔 달걀이랑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오리 알이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해요. 마, 이님 몰래 막간 들렸던 애낙 방을 가 몰래 해봐. 머리 터스카. 이게 제가 사업에 큰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 돼요. 부화시키는 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먹는 욕심을 너무 내세운 것 같아요. 뜨락볼레간? 야야 심판들로. 이렇게 수거된 알들은 따로 한 곳에 모아 부화를 시킨다는데요. 여기가 지금 부화장입니다. 부화장에서도 바로 이곳이 오리 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Nanti setelah 4 hari itu kita teropong untuk mengetahui telur ini dibuahi atau tidak dibuahi. Nah, setelah itu umur 7 hari lalu kita pindah ke mesin tetes yang di atas. Nah, setelah 2 minggu yang ini kita pindah lagi ke atas mesin tetes. 부화되기 직전이 되면 알들은 다시 한번 옮겨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새끼 오리들이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새끼 오리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는데요. 정말 경이로운 생명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 나온 상태예요. 이 고개를 흔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축 늘어뜨리는데요. 이렇게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4주라는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여기 좀 큰 아이가 있네요. 그런데 하루스딘 씨에게는 암수를 구별해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betina ini. betina. 암컷이라고요? 예. Dan yang ini jantan. Kalau betina suaranya lebih melengking, kalau jantan ini agak parau. Dan gerakan mulutnya lebih lamban dibanding dengan gerakan mulut betina. 이게 암컷의 울음소리라는데요. 이게 수컷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아, jadi dijual yang lebih mahal yang betina. 이 암컷이 jantan. Kenapa begitu ya? Jadi mahal? Karena kan betina dia bisa nelur. Nah, jadi untuk menghasilkan uang ini lebih apa berpeluang. Kalau ini cuma untuk dipotong. 아. 제가 보기엔 암수할 것 없이 다 귀여워 보였는데요. 이들에겐 아닌가 봅니다. 칼로 부티나? 와! 부티나, 리마하이! 정든 오리들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사바 줘봐. 야, 헤어져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루스딘 씨의 유쾌한 배웅이 저를 또 한 번 웃게 만듭니다. 칼리만탄 사람들의 젖줄, 바리토강의 지류를 따라가는 여정. 최종 목적지인 탐파강 수상마을로 가기 위해선 보트를 타고 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나우 판강을 출발해 상류로 1시간쯤 올라왔을까 커다란 습지대가 나타납니다. 습지대 사이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살람 알라이쿰. 기다란 통을 물속에서 꺼내 보여주는데요. 부부라는 이 기구는 주로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통발을 물속에 두고 고기를 잡는 건 인도네시아의 전통 방식이라는데요. 아빠, 이니 나마 있겠냐, 아빠? 바옹. 이깐 바옹. 이 물고기 이름은요, 메기처럼 생겼는데 바옹이라는 물고기고요. 그래서 머리를 제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 가시에 찔리면 며칠 동안 좀 고생한다고 하네요. 수두모 씨가 통발의 물고기들을 물속에 털어넣습니다. 배 밑에 어창을 만들어 물고기를 저장해 둔다는데요. 참 기발합니다. 스무가 숙세스. 자디카야. 난카 반약이깐. 바로 그때 한 아저씨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지금 저기 아저씨가 배에 있다가 점프를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디 계신가요? 고개만 내밀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물속까지 들어간 걸까요? 무언가 열심히 잡고 있는데요. 지금 모를 바깥으로 쳐내고 계신데 쓰레기였네요. 예, 그 물고기가 아닙니다. 다간 씨는 인근 마을의 어부라는데요. 저에게 오늘 잡은 물고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니 이깟냐? 와! 엄청 많아요! 됐어. 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 오늘 잡힌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물고기가 이 강에서 제일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하완이라는 물고기하고 시암이라는 물고기. 아 죄송해요. 사야반투 만지니까 제가 지금 한 마리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제가 낚시를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민담 아빠 사야 반투 만지. 이만아? 이것이 바로 다간 씨가 설치해 놓은 어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고기가 있는 곳에 왔는데 물고기가 팔짝팔짝 점프를 해요. 저도 여기 점프를 하고 싶은데 좀 겁이 좀 나요. 야! 바카이니 만지니깐. 야. 자, 오!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이거 물고기. 강 곳곳에 설치된 어망은 이 지역 어부들의 특별한 고기잡이법이라는데요. 여기엔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어부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습지대는 늪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광대한데요. 강폭이 좁아지는 길목에 어망을 설치해 물고기를 한 번에 많이 낚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Kadang-kadang. Kadang-kadang.
다시 물길을 따라 떠나가는 여정.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조금 더 지나자 수풀이 무성한 습지가 나타납니다. 어! 저기 물소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마리가 물려있어요. 물소떼가 만드는 장관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요. 늪지대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막 이봐. 야. 새 라리라리 브르낭. 끌어봐오냐 라리. 아, 새 바사이니. 야. 라리 들어오스 말까? 예. Karena Bapak sudah bajunya basah, tadi dengar bagi kita lihat ke dalam. Lihat ke bawahnya. 넓은 늪지대가 펼쳐지는 파밍기르 강 유역. 광대한 초원과 풍부한 물 덕분에 물소를 키우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 초원지대에서 물소들은 풀을 뜯으며 그야말로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Kalau musim hujan ini masalah rumput ini tidak masalah untuk sebenarnya ini naik terus. Ya, kalau hujan satu hari misalnya 10 cm, naik rumputnya naik 10 cm. Dia sampai kebiasanya sampai 2 meter tingginya. Oh. Wah, cuma men. 여기 요 풀이 요 지금 짧거든요. 요 풀이 2m까지 자란대요. 2m까지 이제 우기가 되면은 물이 딱 찰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 키 이상이죠. 강 너머 늪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뜯기 위해 물소들은 매일 아침마다 줄지어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물소들이 풀이 있는 지역으로 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동의 역할인데요. 수심이 높아지면 물소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수영을 하며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Dia sudah sejak lahir, satu hari umur satu hari bisa sudah berenang.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물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질서정연하지만 이렇게 가끔 예외도 있다네요. 지금 소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을 해서 지금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소의 돌발 행동에 목동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평소 온순하고 겁이 많은 물소지만 갑자기 흥분에 뿔로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지드 씨의 배를 얻어 타고 가까이서 물소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도 오늘따라 굉장히 더운데 물소들은 저렇게 한가하게 시원하게 목욕을 즐기고 있네요. 아, 또 한 번 들어가야 되나 여기? 그런데 갑자기 물소 한 마리가 엄마를 찾습니다. 소가 지금 엄마 엄마 하면서 큰 놈인데 엄마 엄마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엄마를 찾으면서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또 분이 아빠, 엄마, 엄마 이또. 망길 안악. 망길 안악? 야 마. 아. 아. 이게 지금 이게 제 귀에는 엄마 엄마 들렸는데 마, 마. 이게 자기의 새끼를 부르는 거랍니다. 지금 다른 데로 또 계속 가고 있고 오른쪽이가 좀 치열하게. 새끼를 찾아다니는 어미 물소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또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소 무리에 없으니까. 저쪽에 이제 물소 무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찾아야 할 텐데. 다
다행히도 어미 물소가 새끼를 찾았나 봅니다. 물소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다니며 자기 새끼를 각별히 챙긴다고 하는데요. 자식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나 봅니다. 와지드 씨는 인근 마을에 살면서 물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트로 15분 정도 달려가면 강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탐파강 수상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아, 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데 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요. 학교가 끝난 시간. 길거리가 아이들로 시끌벅적한데요. 아이들이 쓴 질밥에 다양한 장식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질밥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다 꾸미고 다른 색깔로 하고 이제 좀 많이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방식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핀도 꽂고 어린이들 캐릭터도 하고 저 친구는 되게 예쁘게 돼 있네. 자수정 같은 걸 봐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를 피해 도망갔던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에 위치한 작은 구멍가게인데요. 이분이 사장님 마칼 씨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인사할 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아이들이 마칼 씨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있잖아요. 이 가게 전략은 아이들한테 직접 놀아주는 겁니다. 기타 들아 가르 가르 미다칸 아나 아나 카티아 아나 안토와야. 사마제. 사마제. 아니 사마 비바스네. 아니 아나 비바스야. 예. 저도 아이들에게 점수 좀 따기 위해서 노력 좀 했는데요. 오랜만에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단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요 엄청 흔들려요. 야, 되게 높다 여기. 수상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기 집이 다른 집하고 틀린 하얀색 집이 하나 있는데 아, 저거 희한한데요? 그런데 이 독특한 구조의 하얀색 집이 하나도 아니고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안살람알라이쿰 안살람아시안 사야타드리야 루마냐 양 푸띠 보러 와르나 푸띠 이또 분통냐 아가 베다 등한 와르나 루마양 라인 이또 군하냐 아빠 로마 사랑고 로마리트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야미르 씨를 따라 새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요. 가까이 가니 정말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 아빠 막 띠바띠바 아따 루마 부릉 이시니 karena 사랑 부릉 이니 mahal harganya sarangnya. Jadi untuk dua, ya untuk dua.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야, 새소리가 한 수천 마리 새소리가 들립니다. 야, 되게 많은가 봐요. 빨리 니즈니 반약 부릅냐? 니즈니 부릅냐? 어떠? 혹시 그럴? 야, 아빠 이쪽.
sekitar tuh ah manggilnya. 스피커에서 나오는 새 소리를 듣고 새들이 날아와 이곳에다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이곳도 ada sarangnya. 어, 야, 찾았다. 저기 새 둥지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스피커 옆에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수상 마을에서 제비집은 고마운 생계 수단입니다. Harganya 1 kilo sampai 6, 7, 8 juta. Kilo당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그 사이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만이면 안 되겠는데요? 야, 진짜 비싼 물건입니다. 야미르 씨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소공이 있어요? 안에 뭐지? 아, 이게 새 둥지예요. 새 둥지인데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좀 이제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 부분들을. 이것도 상당한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는데요. Ay, gratis nih saya bibitakan gini gini. Nah. Ini. Yo. Ya. 저 이거 어 어 너 이제 야 장안 너무 많이 주면 불안해. 아 도와줬어요. 요거 아 저한테 선물로요. 잘 이제 건강 유지하라고 요걸 주셨어요. 요거를 공짜로 주셨어요. 야 이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개 갈라우 하냐 운뚝 조개 이끌람부. 야 감사합니다. 아 드림아 같이 봐. 야 잘한다. 수상 마을 사람들에게 강은 삶의 공간이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사람 알라이쿰. 야, 야, 이니 아빠야 이 수상 라기 아빠. 망한이 아빠. 티카르? 티카르. 10살 때부터 돗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카리나 씨. 지금 속도 한번 보세요. 이게 감각적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진짜 안 보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보고 하시는 건지 안 보고 하시는 건지 확 희한합니다. 이부 등한 또또마타 비사. 비사. 그 깔라보기 또또마타. 눈 감고도 지금 가능하시대요. 장난으로 건넨 말인데 정말 눈 감고도 만드는 게 가능하네요. 야, 또 또 뭐? 이거 하나 사야겠어. 빠빠 또 맞아 사야 비자 주다. 그걸로 비자 밖에 깎이 주다? 네. 아 근데 발로는 못 하신대요. 이게 발로 하시면 발은 안 되네요. 비자. 어 깎이 그래요. 그래. 금세 돗자리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들어도 수입은 많지 않다네요. 또 하루가 사토 렘바르 디카레니 브라바 하나 리마리브 루피아 5천 루피아밖에 안 돼요. 5천 루피아는 이제 하나로 한 450원 됩니다. 그거를 직접 배를 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팔러 다니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싼데요? 저도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쓸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탐파강 마을의 수제 돗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어떻게 지금 건너는 거죠? 자, 미사! 아, 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는데요. 뭔가요? 엄청 크게 했는데 뭐예요? 돗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얇게 펴질 때까지 빠져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금 도와드려 봅니다. 해 맞대요. 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외서 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스트레스 가라. 스트레스가 야 이거 스트레스. 이렇게 치는 거군요. 근데 지금 몇 번 안 쪘는데 팔이 아파요.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돗자리도 짜시고. 아.
Bukankah itu capek ya? Capek, tapi dengan pekerjaan, Pak. Jadi membutuhkan uang. Karina 씨와의 만남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요. 포장하는 것도 2% 아니에요. 스펙은 안 2%. 가시장님이 아, 예. 이 돗자리에 앉을 때면 탐파강 마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열대 원시림의 땅 보르네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이 땅의 주인은 대자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 속에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으며 다채로운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보르네오는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